그럼 겨자씨대를 통지 양재규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앞에서 다 성진이를 내려놓고 이복분 시간이고 좋은 말씀을 다 해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네요. 근데 제가 우리 북수나눔은 어르신들, 위기 가정들, 어려운 가정들 돕는 식사라면 저희는 생활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죠, 오히려. 근데 도움이란 것은, 봉사란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꾸준한, 끝없는, 한없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수많은 긴 세월을 말 없이 뜨거울 때 땀 흘리며 추울 때 옷 여비면서 그 순간순간 함께했던 여러분들의 모습 보면 정말로 정말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름답죠.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10년, 20년, 30년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늘 함께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겨자씨들의 둥지에서 그 취약계층 어르신들 청소를 하고 있어요. 아침부터 땀을 흘리고 사실 왔습니다. 그래서 참 바쁘게 이 자리에 왔는데요. 우리 그 사역을 하시는 우리 양재경 목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